기본적으로 수능 중심의 오지선다형 평가가 이제 종언을 구해야 된다. X with AI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분야의 엑스퍼트가 된 다음에 with AI를 한 사람이 이제 미래형 인재다. 암기 중심으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주로 활용을 교육에서 목표로 삼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는 기본적으로 지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런 걸 우리가 노잉이라고 하는데 노잉 기반으로 두잉 본인의 활동을 통해서 체화된 지식으로 본인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주는 지식은 추상적 개념 중심이에요. 이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사고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걸 기르기 위해서는 doing, 경험 중심의 학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본인에게 체화된 지식이 되고 이걸 가지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잉과 두잉이 결합된 학습, 교수학습 모델 중에 하나가 플립러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플립러닝은 지식을 기반으로 활동 중심 수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식을 이해한 후에 이걸 중심으로 교실에서는 교수자와 함께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토론 수업이라든가 창의적 활동을 함으로써 두잉을 하면 이 지식과 활용에 있어서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교수학습을 많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초중고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뒷부분 두잉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학교에서의 평가가 대부분 노잉에 대한 평가를 했거든요.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만을 평가해 왔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들이 요거에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입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수능 중심의 오지선다형 평가가 이제 종언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8 대입 제도에 기대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2032년 입시 초등학생들부터 좀 전환시켜서 이 아이들이 미래에 대입을 할 때 바꿀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학교의 체질이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교육시킨 걸 바탕으로 대입이 바뀐다라는 것을 선언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서술형으로 문제를 답하고 그걸 가지고 제출하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서술한 걸 가지고 구두로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여기까지도 저는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도 현재는 평가의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술형 평가도 거의 자동 채점이 가능하고 또 여기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하고 있는 면접 평가도 AI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도화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의사소통 역량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읽고 쓰는 거 중심의 평가에서 듣고 말하는 게 더 강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글로 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챗GPT의 사용자 가이드라인 많은 분들이 안 읽어보고 쓰는데요. 최소한 13세 이상만 쓰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하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챗GPT가 날카로운 칼에 저는 비유하는데 셰프가 칼을 쓰면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되지만 어린아이들한테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고하는 과정인데 문제를 보고 본인이 사고해서 본인의 지식을 활용해서 지식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학습의 과정인데 이 챗GPT는 그 과정이 없습니다. 문제를 주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도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제가 지금 교육부에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그런 걸 좀 명시하려고 합니다. 그 나이 때에는 책을 많이 읽고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학습하고 핸즈온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 본인이 경험하는 학습을 하는 게 그 나이 때는 훨씬 더 소중하다. 챗GPT를 말에 비유하는데 아주 훌륭한 말은 잘 타는 기술이 있어야지 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이들이 타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안전한 마차를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이 말을 잘 타고 갈 수 있도록 앞에서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 과정에서 또 문제도 만들어보고 또 프로젝트 학습의 문제도 생각해내고 아이들의 중간 과제물이나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도 해보고 피드백해줄 거리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보시는 주관적 한계를 객관적으로 조금 더 보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을 도와주는 보조교사 역할로는 굉장히 지금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해서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표현하는 게 디지털 격차입니다. 가장 부정적인 사례를 우리가 2년간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접근성에 있어서의 문제는 기기라든가 인터넷 접근은 정부가 초기에 지원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의 문제는 학습의 관리의 측면인데요. 학생들이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온라인 수업에 접할 때 학생들이 보호자나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성적이 더 올라갔어요. 양극화가 심화됐습니다. 디지털이 더 많이 학교에 보급됐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움이 부족한 아이들은 훨씬 더 도태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교사의 역할로서의 하이터치인데 학업성취가 떨어지는 학생이나 관심이 적은 학생들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진로를 개발해주고 본인이 꿈을 꾸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없으면 사실상 더 양극화가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에게 케어해 줄 수 있고 진단해서 처방해 줄 수 있는 에듀테크가 있으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또 선생님들이 더 하이터치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별 피드백을 더 잘해주는 학교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본인의 꿈을 꾸면서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도록 하는 이 모습이 디지털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그걸 저는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엑스 위드 AI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분야의 엑스퍼트가 된 다음에 위드 AI를 한 사람이 이제 미래형 인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만약에 약학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했다 그럼 그 생성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도 못합니다.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자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AI를 하는 게 좋겠다.